댓글 하트를 다 이제 누르면서 이제 댓글도 하나하나씩 이제 다 읽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으면서 주로 많이 나온 얘기가 일단은 보겸아 힘내라. 네 맞습니다. 얼굴 모자이크 그리고 얼굴을 이제 빨리 까라. 보고 싶다 라는 댓글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뭐 그 이해하기에 앞서서 일단 몇몇 분들께서 아 형 난 형 응원하려고 댓글 달았는데 댓글이 삭제됐어. 제가 댓글 삭제됐다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말씀드리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좀 필터링이 걸렸다든지 싫어요가 좀 눌리게 되면은 댓글이 걷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성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형 나 이제는 핀란드로 이민 가. 해외에서도 형 영상 잘 볼게. 열심히 해서 올려줘. 항상 잘 볼게. 나중에 핀란드에서 돌아오면 형 만날 수 있으면 만나면 좋겠다. 형이랑 만날 만큼 나도 형만큼 큰 사람 될게. 힘들었던 시간 지나가고 있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인생은 시계추 같다 하잖아. 힘들었다면 좋아질 거야. 사랑해 형.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 나이에 젊은 친구가 언제 얼굴을 보여줄까 가슴 졸이며 기다려야 하는 기요? 인생은 새옹지마라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고 한때 약물 반응으로 마라톤 인생을 접을 뻔도 했지만 마음 돌리고 피나는 훈련을 한 끝에 드디어 올해 100m 우승을 한 미국 육상선수 샤카리 리차드슨. 그녀를 신문은 샤카리가 다시 돌아왔다 라며 해서특필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네. 나는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보겸이 누구였지? 다시가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이지. 아재라 말이 많아 미안하고 히. 아 형님 아닙니다. 형님, 형님을 뵌 지 언 중이었는데 어느덧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어 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다시 영상을 올리셔서 정말 기쁩니다. 매일매일 형님 영상 언제 올라오나 개인정비 시간에도 확인하고 싸지방 연등 때도 거의 매일 검색해서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고 슬플 때마다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일단 이 친구 말고도 군대에서 지금 봤다는 친구들이 진짜 투두룩박박한데 항상 나라 지켜줘서 고맙고 아 나도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오케이 항상 고맙다. 40 후반 아짐인데요 가끔 보겸님 영상 보면서 웃고 재밌었는데 다시 돌아온다니 반갑네요. 보겸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당히 돌아오셔서 재미와 선한 영향력을 다시 많이 보여주세요. 부모님 곁에서 마음 잘 추스르시고 건강히 다시 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보면서 중학교 2학년이 될 쯤에 캐나다에 가게 될 때 하필이면 형이 딱 없어졌었어. 아버지가 없었던 나는 형의 재밌는 영상도 좋았지만 정말 가끔가다 위로해주는 영상을 보면서 마음으로도 위로받고 웃기기도 하고 우린 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 예전처럼 얼굴을 보면서 우리와 얘기하긴 오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린 그때까지도 형이랑 같이 갈게. 저도 하트 누르면서 댓글 보면서 마음 많이 다잡긴 했는데 얼굴 얘기가 정말 많을 때는 10개 달리면 6개 정도로 진짜 많았는데 눈 딱 감고 얼굴 공개해버립시다. 잘못한 거 없는데 숨을 이유가 없어요. 키키키키키 돌아와서 너무 좋고 빨랑 성형우 얼굴이나 보여줘. 여전히 못생겼나 보게. 얘는 왜 자꾸 얼굴을 쳐 가림? 앵간히 해라. 얼굴 가릴 거면 들어가세요. 얼굴은 언제 공개하나요? 영상이 구질구질합니다. 이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제일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아직도 얼굴을 가리는 겁니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얼굴을 안 보여주심? 가족끼리 참 얼굴 가리고 모자이크 그리고 보겸TV 봐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얼굴을 까고 얼굴을 까고 그래 얼굴을 공개하고 그냥 뭐 거리감 없는 모습으로 좀 백별 원하신다면 사실상 이 보겸TV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가족분들이 있으시니까 이 보겸TV가 존재한 겁니다. 좀 떨리는데 그러면 저도 좀 정신 차리고 심호흡 한번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좀 많이 떨리네요. 아, 내가 아이고
이런 미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끄럽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네. 조이 형 보내주셨네. 불러. 아, 예, 예. 아, 네. 아, 이제 뭐, 아, 이거는 뭐, 그, 아, 선생님 몇 분 계신 거 제가 사왔는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뭐. 사진 찍어야 돼. 아, 예. 아, 뭐, 사진은 드렸습니다. 아, 예. 전문 네. 얘기 하나도 없는 거야. 네. 책자도 내고 하니까. 아, 예. 아, 여기서 이제 그걸 네. 쓰시는구나.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거 아, 이거는 이거는 아, 또 이거 보면 네. 그리고 이거 쓰시라고 아, 네.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뭐 많지 않아 그냥 그냥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아 네 아 뭐가 됐어? 아, 산타 할아버지까지 좀 아니고 산타 형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차 한 잔 하고 아 예 예 이거 싸움하러 오셨네. 안녕. 그 뭐 유명하시다 김보경 씨라고.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 뭐 그냥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아, 제가 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가보겠습니다. 네.